동력. 어떠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동력은 인력.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건 충력이라고 하죠. 자연의 힘을 이용해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레방아나 풍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자연의 힘을 동력으로 사용해온 옛 사람들의 발명품이죠. 동력은 인류와 함께 발전해온 힘의 기술입니다. 그 옛날부터 현재까지 동력은 산업발전과 첨단기술의 원천이 되고 있죠. 대량의 에너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계의 자동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 하지만 아직도 문명의 혜택 대신 사람의 힘과 자연의 힘으로 삶의 원동력을 얻는 분야가 있습니다. 동력에 관한 또 다른 시선. 익숙하지만 새로운 그 특별한 힘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기계 장치에 생명을 불어넣는 곳. 이곳은 이석연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저마다의 움직임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계적인 장치로 움직이는 조형물. 이석연 작가는 오토마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의미 있는 작품으로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인형이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형과 대화를 하며 함께 먹고 걷는 일들을 상상하죠. 옛 사람들 또한 움직이는 장난감에 흥미를 갖기는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조형물과 연결된 기계장치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기기 오토마타의 역사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토마타라는 게 이제 그 인류에서 이제 형상적으로 나타났던 거라고 보면은 이제 그리스 시대의 그 크랩시드라라고 하는 이제 시계가 있어요. 물시계. 크테시비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크랩시드라라고 하는 이제 시계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물시계라는 건 그냥 뭐 눈금이 있던가 아니면 이제 기호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크랩시드라라는 시계는 사람이 형상화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차오를 때마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눈금이 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때부터를 오토마타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사물에게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오토마타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샤프트는 동력을 전달하는 막대 모양의 구조로 손으로 잡고 돌리면 회전 운동이 발생하죠. 캠과 크랭크의 구조는 회전 운동을 상하 좌우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조형물과 연결된 각각의 구조물들은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움직이며 저마다의 운동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는데요. 오토마타의 생동감은 인류가 고안해낸 초기 기계장치 설계 기술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회전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왕복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반복 운동이 있죠. 두 개 다 이제 비슷한 말 같지만은 이것을 조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이제 좀 우연한 뭐 이런 일루전들을 갖다 찾아내는 네,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움직여든 건 이제 회전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물레방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뭐 됩니다. 이제 그런 낙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동이 돼서 그 회전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을 가지고서 다른 쪽으로 링키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맷돌도 갈고 뭐 방아도 찍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 운동이나 그런 반복 운동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네.
조형물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작업. 오토마타 작가 이석연 씨에게 있어 이러한 작업은 상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현실로 구현해내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의 이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오토마타 속에서 발견한 동력은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상상을 구체화시키는 특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진화를 거듭해온 동력은 긴 세월을 지나며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었을 겁니다. 그 힘들을 어떤 개념들로 섞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왕복 운동이라든가 반복 운동이라든가 이제 그런 몇 가지 그런 개념들이 개입이 되면은 어떤 그 위에 있는 캐릭터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걔가 어떤 무엇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이제 뭐 즐길 수도 있고 단순히 기계장치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따라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많은 부품이 모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듯 동력은 우리 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현대인의 일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 엔진 내에서 연료와 공기가 만나 폭발하는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바쁜 현대인들의 두 발이 되어주고 있죠. 자전거는 페달을 밟는 사람이 엔진 그 자체가 되는 대표적인 인력 기반의 이동수단입니다. 오롯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동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지만 사람이란 엔진은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새롭게 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 인력이나 연료 대신 전기와 배터리로 동력을 넣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기계 장치로 일상을 움직이는 힘. 동력은 또 어떤 형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굽이굽이 곡선의 서킷 위를 달리는 자동차.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도는 모습은 경주용 차량과도 흡사합니다. 내리막길로 이루어진 다운힐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레이싱카. 이 차량을 구동하는 힘에 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휘발유나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의 속도를 일으키는 힘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그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연구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차량의 정식 명칭은 무동력 레이싱카입니다. 무동력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기 위해 고안해낸 테마파크용 자동차죠. 100년 전 유럽에서 시작한 놀이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구진. 레이싱과 무동력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상식을 벗어난 만큼 특별한 재미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무동력 레이싱카의 기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동력 레이싱카는 약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된 그래비티 레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비티 레이서가 중력 경주용 차량 뭐이라는 뜻일 텐데 당시에 사람들은 나무 괴짝에 바퀴하고 핸들을 부착해서 엔진 없는 차량을 만들어서 동네 언덕에서 굴리면서 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회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요. 비누를 담은 괴짝으로 주로 만들었다고 해서 소박스라고도 불렸고 이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 이런 무동력 레이싱 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기도 했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무동력 자동차엔 몇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온전히 내리막길에서 얻는 가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레이싱이 끝난 후 다시 출발 지점으로 언덕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목한 것은 바로 자율주행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라이다 센서가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이라 불리는 라이다 센서는 펄스 레이저를 방출한 후 빛이 사물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장애물의 위치와 방향, 속도 등을 인식하는 장치인데요. 중력과 가속도로 레이싱을 한 다음 자율주행을 통해 언덕길을 차량 스스로 올라갈 때 라이다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는 겁니다. 차가 무동력으로 그 다운힐을 내려오게 되면 이 무동력으로 내려왔던 차를 뭔가가 다시 시작점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 올려주는데 어떤 차로 견인을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테마파크가 하나의 어떤 원스텝 서큘레이션을 도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라이다와 모터의 구동을 시키는 동작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핸들을 조향하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게 라이다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내리막길은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오르막길은 자율주행 기술로 주행하는 무동력 레이싱카. 아직까진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트랙에 유도선을 매설해 차량이 자기장을 감지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또 다른 센싱 기술이 필요하죠. 각종 센서와 카메라, IT 기술의 융합은 자율주행으로 탑승자를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또다시 새로운 레이싱을 위해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무동력 차량은 바퀴도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앞으로만 회전하는 바퀴, 반대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에 최적화된 기기이기 때문에 후진할 일이 없겠지만 자율주행으로 언덕을 오를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동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반대로 무동력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은 차량 속에 안전을 위한 기술들을 꼭꼭 채워넣었는데요. 자연의 힘으로 속도를 즐기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안전을 챙기는 무동력 레이싱은 이색적인 스포츠로서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동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겁니다. 중력이 모든 것들을 잡아당기는 힘인데 언덕 위에 바퀴 달린 애를 올려놓으면 중력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굴러가고 점점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어떤 순수한 속도를 즐기는 것을 100여 년 전에 그 유럽에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런 걸 즐겨왔던 거거든요. 이 무동력 레이싱카 아니면 무동력, 중력 이런 것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저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게임적으로 훨씬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완전히 융합해서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는 미래형 게임 플랫폼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게 저희가 이 무동력 레이싱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어섬. 이곳은 하늘을 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해 바다가 건네는 바람에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캐노피가 단번에 펼쳐지는데요. 비행 장치를 내 몸과 함께 제어해야 하는 항공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에 빠진 이들을 만났습니다. 무동력 활공에 도전하는 이들만큼 인상적인 건 역시 압도적인 크기의 비행장치인데요. 패러글라이딩의 동력은 바람의 힘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나르는 거에 아무 동력 없이
비행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매력이고 아무 동력 없이 오롯이 기상과 내 기량으로만 비행하는 그 자체가 짧은 비행 시간 또 짧은 이제 그리 높지 않은 그 비행을 하더라도 고도를 획득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성취감은 대단하죠. 그래서 그게 무동력의 그 매력이라고 할까 해서 그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패러글라이더의 구조를 살펴보면 날개 역할을 하는 캐노피, 비행 시 가방에서 좌석이 되는 하네스, 그리고 캐노피와 하네스를 잇는 산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캐노피의 단면은 비행기 날개처럼 앞면은 공기가 유입되도록 뚫려 있고 뒷부분은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캐노피를 펼치면 바람이 공기 구멍으로 들어가 날개 모양을 형성하게 되죠. 전문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무동력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초심자도 홀로 패러글라이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마침 지상주행 연습에 한창인 이들, 교육 현장을 따라가 볼까요? 우린 무동력이잖아. 무동력은 그 뭐가 원동력이야? 기상,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달려봐야 그 속도도 전달이 안 될 뿐더러 양력이 안 돼. 그래서 맞바람이 들어와죠. 지금 조금 전보다 바람이 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바람이. 지금 세졌어요. 그렇죠. 세진 건 아니지만 살짝 불어오고 헷갈리는 동작 하기 전에 그건 두 번째 지상 훈련을 받는 김유미 씨. 계속 그 바람을 보면 그녀는 오늘 그 첫 비행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흐트리지 말 달린다. 그다음에 속도가 빨리 전문가에게 속수한 과일을 받듯 노하우가 깃든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연습에 집중하는데요. 달려. 그렇지. 오, 좋다. 연습은 실전처럼. 긴장감 넘치는 지상 훈련은 장비 취급 방법부터 비행 전 주행법, 그리고 이 착륙 연습까지 이어집니다. 그 바람이 불어주는 쪽을 응시를 하고 쳐다보고 네. 거기도 그렇지. 그렇게 달리면 됩니다. 네. 자, 몇 번 더 해보자고요. 네. 자, 조종줄 좌석에 붙이세요. 바람이 조금씩 불어옵니다. 지상 훈련도 막바지에 돌입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패러글라이드의 방향을 조절하는 연습. 비행을 잘하는 사람도 비행 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기체의 위치를 조절해야 하는데 조종사는 캐노피의 좌우측 기울기를 조절하며 기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조종줄을 당기면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 조종줄을 당기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캐노피. 땅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이기에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으로 충분히 익혀놓지 않는다면 비행 시 바람의 힘에 놀라 기체의 균형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비행을 앞두고 잠시 휴식을 갖는 사람들. 시원한 수박을 함께 먹으며 긴장을 푸는데요. 이들 중에는 수년간 비행 경험이 있는 이도 있고 초심자들도 있습니다. 경험과 숙련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람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동력에 몸을 맡기는 시간이기에 무사히 비행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은 한마음일 겁니다. 풍향이 약간 북서풍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이륙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측풍이 되겠죠. 그것만 약간 정풍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오늘 처음 비행하는 분들 포함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비행을 좀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그 사면 상승풍, 리치 소아링으로 해서 아마 좋은 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 10kg 남짓한 기체를 메고 이륙장까지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내려갈 때의 기분을 상상하며 모두들 발걸음을 자축합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륙장의 선이 저 상공에서 바람을 탄다는 것이 실감나는데요. 때마침 기다리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캐노피를 활짝 펴고 거침없이 비행을 시작하는 이들. 상공에서 바람과 만난 패러글라이더는 보이지 않는 바람길을 따라 춤추듯 비행하는데요.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캐노피 위쪽 공기는 흐름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고 캐노피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느려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양력이 발생하며 기체가 부양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바람에 사뿐히 몸을 실으면 세상을 다 품은 듯한 기분이 들까요? 답은 저 상공을 날며 인력 활공기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1980년대 낙하산을 개조해 비행에 성공했던 패러글라이딩을 시작으로 이 비행 장치는 현재까지 무동력으로 하늘을 날고픈 수많은 이들의 바람을 이뤄주고 있는데요. 패러글라이딩은 아찔하지만 더없이 매력적인 항공 스포츠임이 분명합니다. 아, 오랜만에 해도 재밌네요. 이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한 지금 벌써 6년째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긴장되기도 하고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보이기에 위험한 스포츠다 보니까 항상 긴장되기도 하지만 안전한 바람에 안전하게 하면은 참 즐거운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막거따기 날리기에는 참 좋죠. 좀 접어서 좀 하나씩 넣어주고요. 유미 씨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나면 인생 최초의 비행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 순간 유미 씨의 기분은 어떨까요? 어떠세요? 느낌이? 떨려요. 무섭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유미 씨. 그녀가 창공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바람을 타는 그녀. 무전으로 들리는 코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체를 조종하는데 여유로운 비행도 잠시 마지막 난관이 남아있죠. 안정적인 착륙까지 성공. 유미 씨의 생애 첫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첫 비행 어떠셨나요? 딱 뜰 때 되게 무서웠는데 한번 뜨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네. 왼쪽 오른쪽에만 집중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잘 못했어요. 앞에 경치도 못 보셨나요 혹시? 네,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에는 경치 보게 될 것 같아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딱 뜰 때만 무섭고 그 다음부터는 집중하느라고 잘 무서운 것도 못 느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였다.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하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네,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으세요? 무섭긴 했는데 되게 짜릿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더 높은 곳에서도 아니면 더 경치 좋은 곳에서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모든 비행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또 한 번의 경험을 쌓고 부족한 점들을 다시 배우며 다음 비행을 기약합니다. 바람을 타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된 이들에게 패러글라이딩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푸르른 자연을 품고 있는 호반의 도시 춘천을 찾았습니다. 소양강 물줄기를 따라 자리한 어느 작업실. 나무 배가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카누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인류 문명 발전과 그 궤적을 함께한 무동력 이동수단 카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온 카누는 오늘날 하나의 즐길거리로 우리와 만나고 있죠. 카누 제작자 조선기 씨는 카누가 현대인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편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움직인 카누. 그 동력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빠른 그 동력선이라든가 아니면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스피드한 것들을 좀 많이 즐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빨리 즐기고 어떤 또 다른 거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무동력선 이거는 한 번 타게 되면 농담 삼아서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자연 속의 새소리라든가 물소리라든가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가 등산을 하는 이유처럼. 8년 전 필리핀에서 카누를 접한 것을 계기로 카누 제작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조선기 씨. 카누 제작과 동시에 카누잉에 흥미를 가지게 된 그는 카누를 벗삼아 자연을 누비며 삶의 여유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 녹아든 카누와 하나 되어 즐기는 카누잉. 더 깊은 자연을 탐험하며 그가 느낀 카누의 매력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카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될까요? 카누 만들기, 그 첫 단계는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며 좁은 곳까지 이동 가능한 카누는 특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뼈대 만들기는 그 외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받침대와 몰기를 만들어 설치합니다. 골절을 다지는 거죠. 뼈대가 완성됐다면 이제 외형을 다질 차례. 뼈대를 따라 부드러운 나무를 하나씩 쌓아 올리며 선체를 만드는 겁니다. 카누의 선체에 사용하는 나무는 스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많은 나무를 쌓아 올릴 수 있는 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스트립을 자세히 살펴보면 홈에 맞춰 끼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선체를 더 견고히 할 수 있죠. 배의 외형은 곧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나무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선체를 만들어가는 이 작업에는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스트립을 쌓고 고정시키기를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선체를 완성하는데 꼬박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볍고 유연한 적삼나무를 활용하는 카누는 표면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샌딩 작업을 진행하죠. 외형미를 살리고 코팅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메워주며
표면 처리를 진행하는 조선기 씨. 이후 카누 코팅을 진행하는데 이때 유리 섬유를 사용합니다. 유리 섬유가 카누의 부식을 방지하고 고온의 불에 목재가 타지 않도록 내구성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몇 차례 코팅을 반복하면 카누의 수명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제 모습을 갖춰가는 카누. 이번엔 선체 상단부 안과 밖으로 또 다른 나무를 덧대주는데요. 건웨일이라는 부속품을 부착하는 겁니다. 쌓아 올린 스트립들이 울렁이지 않도록 선체를 고정하는 거죠. 카누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하나의 카누를 완성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에게 카누의 매력을 알리고픈 조선기 씨에게 카누를 만드는 이 시간은 삶의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만드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태워준다. 그것이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느낌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탄다는 거, 거기에 매력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누를 타고 떠나볼까요? 가볍고 유연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카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종법을 익혀야 하는데요. 카누잉을 앞두고 조종법을 배워보는 제작진. 노를 젓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총 카누는 8가지 스트로크인데 그걸 다 알려드리기 힘드니까, 왜냐면 처음 타시기 때문에 두 가지 스트로크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워드 스트로크라는 포스트로크와 백워터 스트로크라는 백스트로크. 먼저 포스트로크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블레이드를 앞쪽에 깊숙하게 담그고 앞에서 뒤로 물을 밀어줍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카누는 패들의 날개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결정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진과 후진 기술을 익히면 배의 조정이 가능해 초보자도 쉽게 카누잉을 즐길 수 있죠. 제작진도 카누잉을 위해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요. 주의사항 수치를 끝으로 카누잉길에 올랐습니다. 카누잉을 즐길 장소는 서양강인데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카누에 탑승한 후 자연 속으로 떠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옛날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발견하며 시작된 카누의 역사. 오늘날 우리에겐 느림의 미학을 선물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힘만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카누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줍니다. 카누를 움직이는 동력이 힐링이란 이름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더 좁고 얕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작된 카누는 우리를 더 깊은 자연으로 데려다주며 오롯이 주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죠. 그럼 이게 나무가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물소리? 아, 예. 너무 시원하게 들려요. 이 찰랑찰랑. 이 그래서 이제 그 카누를 밑에다가 그 아까 유리섬유라는 거를 한 두세 개 더 붙여요. 그래서 가면은 튼튼하게 괜찮습니다. 소리도 너무 시원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 그중 많은 이들이 삶의 여유를 찾아 카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내 움직임에 따라 유유자적하게 흘러가는 배 위에서 삶의 원동력을 얻어가는데요.
이것이 현대인을 매료시킨 무동력 이동선 카누의 힘 아닐까요?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매력이 첫 번째로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이 도심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딘가를 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동력선도 물론 그 기계의 힘으로 가겠지만, 네, 제 힘으로 갈 수 있다라는 또 매력도 있고요. 자연 속으로의 도전이 아니라요. 자연이 저희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연한테 다가가서 좀 배우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시 녹번동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조금은 어두워 보이는 듯한 모습이 특별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이곳. 주변을 살펴보니 수많은 램프와 모카 포트까지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는 전기를 최소화해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아닌 또 다른 동력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곳이죠. 네, 비전화공방 서울은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모태는 일본에 있는 비전화공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조금 풀어서 보면 전기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지만 이제 저희는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사람의 힘과 아이디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커피 제조 과정에 그 요소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로스팅이 시작점이죠. 로스팅기가 대량으로 원두를 볶을 수 있게 한다면 전통 로스팅 방식은 필요한 만큼의 원두만 볶아 사용합니다. 볶은 원두는 그라인딩 과정을 거쳐 고운 원두가루가 되는데요. 버튼 하나를 누르면 간단히 갈아낼 수 있지만 직접 손으로 내림으로써 에너지를 조금 더 저감할 수 있습니다. 커피 내리기는 사이폰 추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며 발생한 압력차로 커피를 추출하는 거죠. 사이폰 추출 방식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아래 위로 오가는 물을 통해 커피가 추출되는 신기한 광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완성된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깔끔한 맛과 향,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 비전화공방 자체의 철학이 전기를 사용을 줄임으로써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게 된 것도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한 전기를 좀 이용을 하게 된 건데, 실제로 전기를 많이 썼는데 우리의 삶이 나아졌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전기를 많이 쓰면서 더 많은 삶이 바빠지고 더 좀 다급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라는 게 뭘까를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게 있고요.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최소화하고 이를 대신할 동력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 전기가 주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던 현대인들이 전기 동력이 주는 혜택을 뒤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요. 하지만 카페의 설계부터 건축까지 주어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비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죠. 최근 이들은 새로운 발명품 개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식품 건조기인데요. 오직 빛 에너지로 채소,
과일 등을 말리는 친환경 발명품. 성능도 일반 건조기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6시간씩 이틀이면 이렇게 잘 건조된 식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아이스박스에도 비전화 아이디어가 녹아 있습니다. 뚜껑에 부착된 검은 부품이 핵심 역할을 하는 이 발명품은 펠티어 소자 냉장고입니다. 섭씨 18도 정도의 내부 온도를 유지하죠. 전기가 흐르면 한쪽 면이 뜨거워지고 반대면은 차가워지는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 내부를 시원하게 하는 건데요. 이 역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최소한의 전기로 냉장고 역할을 해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전화 공방에 들어온 거는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비전화 카페를 짓는다는 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카페 건축물 자체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어요. 패시브 하우스 기술도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에너지를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을 배우는 곳이어서 많은 걸 배웠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계속 제가 비전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기존에 조각을 전공했었는데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을 할 때 작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표현하는 게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비전화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아름답고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동력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살려 있는 이 카페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손수 내린 커피 한 잔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손님.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맛보며 에너지 저감에 동참할 수 있죠. 서울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되는 카페라는 걸 듣고 왔고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너무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을 근데 보면은 뭐랄까 저만을 위한 커피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커피를 마시는 느낌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하고 그리고 신기한 경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맛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힘과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카페. 이곳을 향한 사람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카페의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나가는 사람들은 무동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아 조금 더딜 뿐 결국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력이 서로 보완하며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동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죠. 좀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삶의 가능성이 굉장히 확대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이유,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이것뿐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비슷한 직장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원활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이미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저는 비전화라고 하는 이 방식 역시 우리가 전기나 화학물질 아니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풍족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전파됐을 때 이런 선택지를 하나 더 시민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저희의 소정의 목표 중에 하나가 달성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 그 수많은 동력 사이에 존재하는 무동력은 조금 느린 삶과 여유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가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때가 분명 있을 텐데요. 동력과 무동력,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큰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